저는 이제 스트레스나 뭐 이렇게 여가 활동할 시간이 있으면 그냥 쉽니다. 쉬는 게 저한테는 제일 행복합니다. 사회복지사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우리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. 한쪽에는 전문성이 있지만 또 한편에는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그 소통하는 과정에서 상처 줘도 안 되고 상처 받아도 안 되고 굉장히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. 힘내셨으면 좋겠고요. 1년, 2년 생활하다 보면 남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요즘 보통 이렇게 파이팅 하지 않지만 이게 상당히 빈티지한 맛이 있고 좋습니다. 우리 다시 파이팅! 힘내라! 파이팅! 광명시! 파이팅! 김창호! 파이팅! 박준호! 파이팅! 고생하셨습니다.